담배 잠깐 스탑. 너 그거 알아? 석훈이랑 로나랑 다시 만나는 거. 뭐? 누가 그래? 어젯밤에 둘이 같이 있는 거 내가 봤거든. 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로 봐선 주석훈 그 자식 그거 배로는 아직 못 잊은 것 같던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아니, 전혀. 그만 꼬리쳐. 너랑 네 엄만 양심도 없니? 남의 남자 뺏는 게 취미야? 말 조심해. 무슨 꼬리를 쳤다는 거야? 석훈이 내 남친이야. 우리 사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걔한테 말 걸지 마. 쳐다보지도 말고 알짱거리지도 마. 기분 나쁘니까. 니네 엄마랑 석훈이 아빠랑 약혼했잖아. 근데 니들이 어떻게 사귀어? 너 같은 거한테 우리 사정 설명하고 싶지 않아. 난 분명히 경고했어. 다시 한번 석훈이랑 있는 거 눈에 띄면 그땐 너랑 나 지옥 가는 거야. 알았어? 둘이 사귄다고? 거짓말. 말도 안 돼. 아씨!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호흡은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잖아. 음정 피치도 더 높이고 마스카라를 올려서. 다시 할게.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노래나 집중해. 호흡이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 그 실력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겠어? 로나한테 대상을 뺏기면 엄마 인생도 끝이야. 베론한테 무조건 이겨. 죽여서라도 이겨. 할 수 있어. 대상 꼭 탈게. 로나한테 절대 안 줘. 공정성 운운하는 것들 콧대를 눌러놓을 정도로 완벽한 소리를 내야 해. 연습하고 또 연습해. 될 때까지 계속. 혹시 코어부터 다시 해. 어린애한테 휘둘리다니 나답지 않아. 더! 떠나면 가겠죠. 뒤서로 불러봐. 이 정도면 대상 안 받기도 힘들겠어. 진짜 괜찮았어요? 응. 본선까지 컨디션만 잘 유지해. 미리 축하한다. 감사해요. 석훈이하고 무슨 얘기했어? 그냥 잘했다고 축하해 준 거야. 곧 대상 발표야. 가봐야 돼. 왜? 네가 대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엄마가 절대 너 따위한테 대상 안 줄 거니까. 우리 엄마 때처럼? 뭐? 그때도 저 대상 트로피 뺏어간 거잖아.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거. 네 할아버지 백으로. 우리 엄마가 받을 만해서 받은 상이야.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 그래놓고 우리 엄마 못 그은 거잖아. 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대학도 트로피도 꿈도
형도 도둑 맞았어. 아니야, 우리 엄마랑 그런 게 없어. 네가 우겨도 사람들은 다 알아. 그때도 천서진 쌤보다 우리 엄마가 더 잘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야. 넌 나한테 졌어, 하은별. 니네 아빠가 내 반주쌤 매수한 거지? 네가 부탁했을 테고 내 노래 망쳐달라고. 그렇게 대상이 받고 싶었어? 근데 나도 양보 못해. 이번 대상은 내가 꼭 받아야 되니까. 알지?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은 은별이 너 하나야. 오늘 대상도 무조건 네가 탈 거야. 아빠 믿어. 그 말 진심이야? 그럼 당연하지. 왜? 못 믿겠어? 그럼 증명해봐. 아빠 딸은 나 하나라는 거. 그래, 뭐든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베로나 노래 망쳐줘. 피아노를 망가뜨리든 반주자를 매수하든. 베로나 대상 못 받게 해. 베라, 그건... 약속했잖아, 다 들어준다고. 해줄 거지? 나 위해서. 안 그럼 다신 아빠 안 볼 거야. 하은별, 왜 그래 하은별? 베로나한테 대상을 뺏기면 엄마 인생도 끝이야. 베로나한테 무조건 이겨. 죽여서라도 이겨. 그만해. 나한테 졌어, 하은별. 니네 아빠도, 석훈이도, 청하였을 때 대상도 전부 다 내 거야. 영예의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제28회 청하예술제 하이라이트.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 부분. 대상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서울 음대 프리 파스권이 걸려있는 청하예술제 성악부 대상, 이사장님 호명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건 대상 트로피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누구 이름이 써져 있든 쌤은 제 이름만 호명해 주시면 돼요.
다른 학생입니다.